생식판을 말하죠. 생식판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권하면 메디카 생식판을 권합니다. 거기에 맞게 그런 친환경적인 어떤 농법을 가지고 음식들을 이제 재배된 것에 껍질과 신원을 모아서 환으로 만들어서 이거 먹고 한 9g 정도 됩니다. 9g을 먹고 밥을 드시고 그다음 밤 양도 줄면서 보조제가 들어가서 완전한 식품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익혔기 때문에 완벽하게 가장 좋은 음식은 되지는 못하지만 일단 익혔지만도 이 부분이 들어가면 이 생명력이 신혼에 아까 생명력이 들어있고 껍질에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건강해질 수 있는 모든 음식이 거의 한 90% 이상의 내가 하루에 식사를 했을 때 건강해지기 위한 90%의 식사 방법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흰쌀을 먹어도 아니면 잡곡을 이제 흰쌀 말고요. 잡곡을 드셔야 되겠죠. 잡곡을 집에서 해 드시면서 가급적이면 잡곡밥 아니면은 뭐 밥 위주로 이제 잘해 주는데 잡곡을 해 주는데 가서 음식을 드시면서 보조를 먹고 음식을 같이 드시면은 완벽하게 궁합이 맞는 식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놓을 수 있는 제품이 이제 제가 찾아서 봤는데 이제 메디칸 생식판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거의 가장 적합하고요. 기존에 놓아있던 어떤 생식들은 그냥 통째로 안에 전체를 통으로 했던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보조로 먹기에는 이 제품보다는 좀 보조는 되지는 않죠. 주식은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식으로 하시려면 이건 주식보다는 보조로 딱 맞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제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먹어보신 분들이 아직 제가 뭐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한 번씩 이제 주식으로 자기가 끼니를 못 먹을 때 이걸 한 두세 포를 먹어주면은 두 포나 세 포를 먹어주면은 주식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에너지 기운이 난다고 하니까 급할 때는 그렇게 뭔가를 못 먹을 때는 그냥 환으로 마셔주면서 규칙적으로 음식 식사를 하시면서 건강하게 곡식 위주가 생식과 그 다음에 곡식을 통째로 씨눈과 껍질을 다 이렇게 같이 먹어주면요 식습관을 바꾸시면은 서서히 몸이 바뀝니다. 근데 이거를 하실 때 이제 유의하실 게 얼마만에 좋아집니까?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묻는데 빨리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늦게 좋아지는데 세포의 변행 주기가 있습니다. 피부는 28일이고요 대부분 속에 안에 몸의 장기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가기도 하고요. 세포나 신경이나 이런 거는 뼈나 이런 구성물들은 중요한 것들은 한 1년씩 이렇게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일단은 그냥 느긋하게 한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세포가 거의 한 반 이상 많은 부분들이 건강한 세포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기운이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내에도 자기 몸이 더러운데 먹어보시면은 변비가 있던 분은 변을 잘 보게 되고 통째로 먹으니까 장이 달고 소화가 잘 되면요. 변비도 해결되고 그것이 소화가 잘 되니까 부패하지가 않고 맞죠. 정상적으로 가서 그는 어떤 곡식 안에 껍질과 신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혈관을 녹여주는 어떤 그런 성분들도 들어있으니까 혈액도 깨끗해질 거고 충분히 영양, 피도 맑아질 거고 그는 조금 조금만 어떤 변화들, 다양한 변화들에 의해서 한 달 내에도 기운이 날 겁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고 안정적인 기운은 제가 보기에 3개월 이후로 찾으셔야 되죠. 그리고 세포를 만들어서 기운을 얻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개념이 붙는 이유는 보조가 아니라는 거죠. 평생 내가 세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먹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세포를 매일 만들고 죽고 하는데 에너지를 계속 줘야 되잖아요. 만들어주는데. 근데 이걸 언제까지 먹습니까?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을 거면은 직접 집에서 자기가 통째로, 예? 가급적이면 통째로, 곡식을 통째로 먹고, 곡식 위주로, 생을 못 먹으면 일단 이렇게 먹어보십시오. 정확하게 곡식 위주로. 그래도 더 나아지고 싶으면 생으로 먹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 제품을 먹었다가 좀 여유가 안 되시면 먹었다 말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먹다가 이걸 보조제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은 제가 보기에 생각상 그렇게 가진다면 별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존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어떤 보존은 내가 기운이 없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행적으로 해야 돼서 당간 경락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순간적으로 보조제, 짠맛에 있는 보조제를 한참 먹으면요. 그 순간적으로 문제가 있던 부분이 경락이 뚫리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안 먹어줘도 됩니다. 다시 막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막혔을 때 그 보조제의 역할은 그런 순간적인 오행상을 이해하던 보조제의 역할은 뭔가가 막힌 게 생겼을 때 기혈순환이 안 될 때 강한 보조제를 먹어서 곡식이 아니더라도요. 한약제라든지 이런 걸 먹어서 강한 거는 이것들 뚫어주는 강력한 보조제들이 많습니다. 음식들이 곡식 아닌 부분에 그럼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먹어서 뚫어줍니다.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뚫렸어요. 그럼 이게 막힐 때까지는 보조제를 안 먹어도 되죠. 아니면 유지하기 위해서 양을 줄여가지고 유지를 시키면 되죠. 그런데 제가 말했던 생식은 곡식은 보조제가 아닙니다.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이 돼.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줄이 돼. 곡식은 항상 일정한 양을 자기 경제적인 중간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10만원을 꾸준히 투자할 수 있어. 5만원을 내가 할 수 있으면요. 꾸준하게 드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주로 주시고 세포를 구성할 수 있게. 그러다가 너무 힘들 때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게 아까처럼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그리고 항상 안정적으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까 음식으로 그렇게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후에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질문을 하시든지 뭐 올려주시면 제가 동영상을 찍어드릴 거고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시 이해를 좀 하시기 위해서 곡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명확하게 몇 번을 이해를 해서 뇌의 머리에를 바꾸십시오. 내가 머리가 곡식이 조금 중요한갑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10번을 보든 20번을 보든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곡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그날 곡식을 내가 먹지 않고 제대로 먹지 않았으면 난 부실한 영향을 했기 때문에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아무리 지수성찬을 먹고 뷔페에 가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런데 집에서 밥을 탁 정성스럽게 해가지고요. 제가 하식을 예를 들면 하식으로 먹었다 해. 생글 아니면요. 화식으로 먹었을 때 잡곡을 진짜 열심히 배합을 잘해서 맛있게 만들어가지고요. 잡곡밥을 탁 먹고 김치나 된장국 하나만 갖고 먹어도 다른 어떤 음식보다 지수성찬이거든. 내 몸에는, 내 세포에는 가장 좋은 영양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면 제가 보기 건강해지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이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의식을 바꿔야죠. 생각을. 그러려면은 자기가 원인은 곡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걸 바꾸시는 게 1번이죠. 맞죠? 제가 말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볼까?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인터넷에서 보시고 아니면 이제 지나가다가 제가 설명을 해주면 상담 오신 분한테 그럼 곡식을 한번 먹어볼까? 좀 중요하겠네? 그래서 옛날에 본인이 생각했던 중요도가 중요도가 곡식에 대해서 중요도가 한 10%만 생각했다가 제 말 듣고 한 50%만 생각하면 이만큼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머리에서 이 100%가 생겨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실천을 합니다. 식습관을 100% 바꾸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머리가 바뀌면.